진짜 오빤 많고 후회함.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두운 현장을 비추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세계대학 수련회가 대학 랩넌트 25시를 주제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32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1일 광주 세계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세계 중동예방 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주제로 2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아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일부터 8일까지 2023 세계대학 수련회, 11일 토요 핵심 훈련,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제1리 안수집사회, 제1리 권사회를 대상으로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미스쿨 후원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전도제자의 30가지 응답 미션을 교재로 오후 5시 2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제3회 전국 코다 수련회가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 참석합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홍명식 선교사, 김은희 사모 아들 홍아람 교육전도사와 4대 교구 북구 2구역 장희훈양 결혼식이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대 교구 특구구역 김재익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